자, 미래세대위의 박강랑 선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시장 좀 볼까요? 예,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금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 매수 유입이 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예. 전반적으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예. 이제 상해 종합 지수는 플러스 한 1.6%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네. 심천 성부 지수는 플러스 2.34. 예. 항생 지수도 플러스 0.56%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주요 테크 지수도 매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상해 과창판만 0.28% 소폭 하락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심천 창업판은 플러스 2.55%, 예. 항생 테크 지수는 플러스 0.5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왜 과창판만 빠졌냐라고 예. 이제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추장하건대 최근에 창업판에서 IPO 등록 제하고 상한가 폭을 늘리면서 신규 IPO 종목들이 좀 많이 유입됐습니다. 네. 이제 쏠림 현상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한 주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키 맞추기가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금일 상해종합 기준에서는 모든 섹터가 상승을 했고요. 특히 소비주 위주의 강세가 좀 돋보이는 장세였다. 중국은 소비주가 주로 시총 상위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긍정적인 상승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금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1위실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1위실업. 예. 네. 유제품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우유나 매일유업 뭐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뭐 일단은 중국 정부가 유제품을 면역력 강화식품이라고 지정을 하면서 좀 유제품 소비량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포인트가 면역력 중요하죠. 면역.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이벤트가 있었는데 예. 이제 거기 03년도 사스 사태 이후에도 유제품 침투율이 중국 시장 내 한 3배 가까이 늘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향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역력 관련된 이슈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매출 성장도 좀 꾸준하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재미있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순풍홀딩스라고 하는 중국의 택배 회사입니다. 순풍? 예, 순풍홀딩스. 아, 그럼 친숙한 이름이네요. 예. 오늘 좀 재밌는 게 CEO분께서 예. 888위안을 전 직원들한테 보너스로 뿌리셨어요. 888위안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대략 14,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절대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이제 중국은 숫자 8이라는 거를 굉장히 아, 좀 그렇죠. 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돈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저 그것까지 네. 잘 모르겠는데 예. 뭐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은 지난번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이커머스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 택배 물동량이 당연히 많이 늘었고 거기에 실적 좋게 나왔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 중국은 소비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광군절 등의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반기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은 그냥 위안 환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금일 포인트는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일단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달러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 현재 한 92.2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예. 사실 달러 최근에 인덱스 기준이죠. 예, 맞습니다. 93까지 다시 돌파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좀 예. 반락하고 내려오는 그림이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연준이 부양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겠다고 말한 환경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금일 아베 총리가 사퇴한 엔화 강세 요인도 조금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1%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통합 정책에 대해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도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물론 아베라는 이제 총리가 일본 내에서 갖고 있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이벤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엔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상징 같은 존재니까 네, 맞습니다. 사퇴한다? 그러면 N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지금 달러 인덱스의 약세에는 네. 분명히 영향이 되고 반대로 예. 이제 과거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지만 코로나 초기 때 중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을 주면서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증시화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예. 차이니스 헤븐이라 그랬던가 뭐 그 명칭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어떤 그런 말이 나온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중국 시장에 느끼는 감정이 예. 좀 비슷합니다. 이제 달러 분명히 미중 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마다 한 방씩 툭툭툭 건드리는 마찰적 조정이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예. 다만 지금 달러 위안 환율이 6.86까지 내려왔고요. 올해 들어서는 거의 최저
치 수준까지 내려온 부분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상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국이야말로 가장 정상적인 궤도를 따라서 예. 지표가 반등하는 국가로 보이거든요. 이제 코로나도 완화가 된 상태고 네. 네, 적정 수준의 부양책을 써서 경기의 회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신흥시장 중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이 된다고 봅니다.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국 10년물 같은 경우에 3%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매력적일 뿐더러 채권시장도 분명히 이제 금융시장이 아직까지 전면적인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의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군요. 좀 이야기를 드렸고 다행스럽게도 금일 선우광통을 통해서 유입된 외국인 자금도 64억 위안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1.1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제가 전전주에 이 정도 규모면 단일 기준으로는 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유출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주간 기준으로는 한 80억 위안 정도 이번 주에는 순유입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유출이 안 나고 순유입이 재차 이어진다고 하면 예. 저는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강화됐다라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혹시 그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게 CSI 300과 위안화의 환율추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역외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CSI가 거예요. CSI가 오를 때는 환율이 올라가는군요. 예, 이제 환율이 강세를 보인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예. 보이는 경우에 예. CSI 300의 그 상승률이 좀 좋았었던 네. 경험이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2000년도 지금 최근에도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으로 가고 있죠. 6.8 예. 혹은 6.8 이하로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수준이고 그에 따라서 CSI 300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네. 있을 거예요. 위안화가 강세일 때 중국 주식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중국도 네.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이 훨씬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는 것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 GDP의 70%를 소비에서 차지하듯이 예. 중국도 지금 소비에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예.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환율 강세 효과는 저희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신호로 저는 예. 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책장 당국도 쌍순환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내수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조금 이 환율 추이를 계속 트래킹을 하시면서 네.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강세 국면에서 중국 CSI 그러니까 중국의 주식 인덱스가 올라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코스피도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정해상관관계를 갖는 것 같더군요. 아, 보니까 예, 맞습니다. 위안화 환율하고 물론 이제 주시장의 어떤 연관성 자체가 강하긴 합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정은경 본부장이 다음 주에 2천 명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고 사실 서울 수도권에 어쩌면 2.5단계라고 표현할 만큼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상승세로 마감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달러화의 약세 그리고 위안화의 강세로 인한 중국 주식시장의 더 강한 장세가 영향을 좀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아,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계속 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달러화의 추세적인 약세가 이 유로화를 비롯한 선진국 통화 대비한 약세는 이미 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중국 위안화라든지 한국 원화라든지 혹은 조금 더 나가면 브라질 헤아라나 러시아 루브르 이런 거에 대해서마저 약세면 우리 시장은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하는데 유럽 시장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일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이 경기 부양 기조를 지속할 거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코로나 발목이 좀 잡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1,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 더 증가하지는 않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치였던 3월 31일에 7,500명 정도 나왔었는데 하루에. 예. 전일에 6,111명이 나오면서 어이구. 그 이후에 최대치가 나왔어요. 예. 아, 물론 사망자 추이는
그때랑은 이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탈리아와 영국도 조금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들은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러면 저희가 뭐 기존에 몇 번씩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경제 회복의 경로가 조금 둔탁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탄력, 시장의 탄력을 죽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건데요. 네. 다만 저는 좀 어제 제가 이제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좀 긍정적인 걸로 받아들인 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뉴스 보니까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범칙금을 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수도 파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방금 전에 이제 국내도 시장 말씀하셨지만 저희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그런 대응이 전 국민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예, 맞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과도한 비관을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잘 해온 게 있는데 갑작스럽게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게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은 그냥 일시에 눈초리를 받게 되는 사람. 네, 그렇다고 맞습니다. 뭐 거기 가서 욕을 하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마스크 착용률로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또 마스크의 공급도 훨씬 형편이 좋은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해보시자고요. 뭐 우려가 없는 건 아니나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유럽 시장은 뭐 나라별로 조금 희비상 수준이 엇갈리는 것 같군요. 예. 미국 선물은 다시 오르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미국 선물은 뭐 S&P 다우존스는 한 0.53% 정도 오르고요. 예. 그다음에 S&P 500도 0.3%, 러셀 2000이 가장 많이 오르는데 0.67. 상대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한 0.08% 정도 오르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저조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뭐 열기 전까지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AIT 언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장기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다시 뭐 인플레이션 컨택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만 제가 이 AIT 관련된 언급들은 많은 분들이 다루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요. AIT라는 건 이제 평균 물가 관리. 예. 관리 예제에 대해서 그 내용보다는 제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연준이 인플레 파이터에서 디플레 파이터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지속적으로 시장보다 연준이 시장 좀 경제 상황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디플레 파이터로 전환했다는 거는 연준이 시장을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인플레 파이터에서 디플레 파이터로 바뀐다는 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함의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제약이 있다라고 보죠. 예. 예,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심지어 우리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 1차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연준에 대응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연준이 지금 디플레 파이터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연준은 디플레를 우려하기 때문에 훨씬 더 통화정책의 유연성 같은 것들을 시장의 시그널을, 물론 시장이 기대한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 뜻을 분명히 한 거고 네. 일각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이거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을 표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저는 거네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네. 그러면 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할까라는 네. 의문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예. 지금 당장의 YCC나 이런 일드커브 컨트롤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 소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걸 용인하고 예. 그렇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보면 사실 10년물이나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10개월이 굉장히 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율의 용인은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초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 같아. 예. 그럼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야. 예. 그럼 장기물 채권을 내가 들고 있을 만한 실익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채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한 지금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연준이 이 가격에 사줄게라는 약속을 안 하는 이상 매력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디플레이션 파이터의 입장에서 보면 아 돈이 더 풀린다라는 뜻이고 돈은 통화 정책으로도 풀리지만 재정 정책으로도 풀릴 테니까. 네, 맞습니다. 채권의 수급 관계에서는 사실 채권 가격이 강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구조가 나온다. 네, 맞습니다. 얘기죠? 그런 네.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 장기금리가 이런 기대감을 위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관점이나 뭐 수급적인 관점이나 봐서 결국적으로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서 시장을 망가뜨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다시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면 왜 안 올라올 거야 라고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네. 뭐 이거는 너무 단적인 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12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날 못 나와서 예.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8월 달에는 감소했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예, 미국 기준으로. 근데 12 소비자 신뢰지수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 예. 당연히 왜냐하면 부양책 합의가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7월 말까지 대략 900불 정도 받으셨을 거예요. 네. 실업수당으로. 예. 현금 살포는 그 이전에 있었고. 근데 지금은 원래는 이제 주정부에서 300불 정도 평균적으로 줬었고 예. 그다음에 연방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300불 정도를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지원조차도 늦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9월 달에 소급 적용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예. 그럼 당장 8월에는 원래 900불 받던 분들이 지금 300불 받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의 저희가 소득을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숙련 노동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돈을 못 받게 되면 바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전보다 소득을 더 많이 유지해 주니까 낙관적으로 예. 언제든 도와주겠지 하면서 돈을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 지표 좋게 나오고 여러 가지 지표가 좋게 나왔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근데 이제 급격하게 소비지 절벽이 일어날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부양책 관련해서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중간에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이미 휴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9월 8일인가에 재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때부터 협상을 한다 하고 빠르게 지원금을 다시 준다고 해도 9월 중순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3분기의 관점에서 7월 말까지 나왔었으니까 8월, 9월이 좀 공백이 생기는 느낌이 좀 분명히 그러네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지표들이 생각보다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들은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좋게 나온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지표가 조금은 부정적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군요. 이 시점에 시장이 이 논리로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낙관적으로 부양책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혹은 예. 그런 플레이를 하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두 번째 지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그림 2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네요, 그죠? 예, 이게 미국 신규 및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이제 까만색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이제 주황색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정말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피크 찍고서 빠지니까, 아, 이제 100만 명 밖에 신규 안 나와. 그때 막 6천만 막 이렇게 600만 넘게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100만 밖에 안 나오니까, 어, 되게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장기 시계열이거든요. 예. 1967년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쭉 제가 끌어온 건데 보시면 평균적으로 20만 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그렇죠. 근데 30만 명 넘으면 와 이렇게 예. 근데 지금 거죠. 100만 건씩 나왔다. 아직도 100만 건씩 나오는 거거든요. 신규가. 예, 신규가. 예. 그리고 연속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얼마냐면 1470만 건 정도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를 그럼 저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 우리나라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요즘 더 많이 느끼시지 않으세요? 직원들보다
그 키오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맥도날드가도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기업들이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예.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비용 효율화를 할 니즈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근데 그런 환경에서 과연 다시 상황이 개선이 됐을 때 동일한 전략을 쓸까? 예.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 코로나 사태가 과거보다 좀 원래 예상보다는 전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소위 영구적인 실업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을 저희는 조금씩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잠깐 쉬었다 와 그랬는데 그 가게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예, 또 만나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키오스크 들여놓고 전화하는 거죠. 예, 호세 안 나와도 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연준도 고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네. 연준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한 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네. 재정정책 써. 왜냐하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률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통화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현금 살포도 중요하고 뭐 중소기업한테 인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주기 이것도 중요한데 네. 실질적인 지금 이렇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있어야 그 다음부터 저희가 그런 실업률이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걸 봐야 그 다음에 예.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8월 어떤 지표가 좀 걱정스러운데 그 지표가 악화된 걸 빌미로 해서 장이 규모 있게 조정을 받는다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미국 시황 쪽에서 더 준비되어 있는 게 다음 주 지표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예, 다음 주 지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31일 월요일에는 중국의 이제 PMI 지표가 있으니까 실적으로 중국 PMI 지표가 여전히 개선되는지 여부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8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가 있고요. 네, 9월 1일 화요일에는 각국의 이제 PMI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는데 예. 이제 미국 지표는 다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8월 예. 지표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9월 2일 수요일에 8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9월 3일에 미국 베이지북도 있고요. 당연히 목요일이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9월 4일에도 8월 비농업 고용 지표 그다음에 실업률 등등 나오거든요. 제가 저는 8월 지표에 특히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조금의 노이즈가 낄 수 있는 환경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박광릉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음 주 스케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요. 저는 이제 블룸버그나 CNBC 같은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예. 특별히 좀 일찍 일어나면 CNBC를 많이 보는데 CNBC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예. 특히 이 개인 투자자단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뭡니까? 뭐 8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뭐 예? 베이지북 차이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거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이대로 한 5년 10년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아 물론 이런 용어를 안다는 게 뭐 지혜 폭을 확 늘린다 이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야, 한미 간에 예, 또 글로벌 그 금융 시장에서 미국에서 보시던 한국에서 보시던 유럽에서 보시던 이 3프로 TV를 보시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하시든 간에 넘버원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수준이 높으면 수익률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 톡톡한 기여를 미래세대우의 박강랑 선생님께서 오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 감사합니다. 예.